이렇게. 귀여워. 단차에서? 누구야? 혼자 또 나왔어. 그래서 언니 차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 차 가져갔다. 차 안 가져가도 된다고. 가져갔다. 아직도 차 가져갔다. 학교 가서 부차비 내야 되잖아. 내비 내지. 부차비 내야 되잖아. 안돼 언니. 왜냐면 언니 오늘 연예인 모드여서 차 타고 가야 돼. 연예인들 로드 매니저 우리가 하는 거야 언니. 언니 근데 어제 간밤에 그래서 아주 푹 자셨어? 응. 한 번도 안 깨고? 한 번도 안 깨고. 아 잘하셨네. 진짜. 저번에 설렌다고 못 자지 않았어? 그때는 잠이 안 올지. 일단 첫 번째 가는데 이젠 좀 경험치가 있으시다. 아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아예 빨리 왔으면. 유튜브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왔어. 뭐가 많이 나와? 오늘 그거 한다. 오늘. 막 가서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맞아. 굿즈 한번 구경해보셔. 굿즈. 어 기념품. 기념품 갖고 다니면. 쓸데없어. 엄마. 응? 쓸데없는데 저희 방에서. 그거는 그냥 어둡고 없고 막 저기. 없기는 지하철 가다가 사고 싶은 거. 컵을 사오는데 응. 붙이는 거 저거는. 양말은? 양말은 거, 그런 거. 그거. 저거. 사인 받은 거 다 내가 아랑님 그 장부가 할게. 나 찬스 좋아하니까 찬스 가지고 갖다 놨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줬어. 그래서 싹다 노래는 다 외우고 가자. 같이 따라 불러야 되니까. 이찬원이 그 이거 이거 MR 없이 그냥 노래 부르는 그 메들리 있잖아. 그것도 엄마가 다 불렀는데. 뭐. 아 그 정도 안 부르면 가수가 되냐? 맞아 언니 가수야. 끝났어. 가수 아니야. 가수야. 언니 프로예요. 무명 가수 무명 가수 저기 가수 자격증은 있지만 무명 가수야. 언니 프로야 프로. 노래 자격증도 있으셔. 그래 내 꿈 꿈은 다 이뤘어. 왜? 꿈은 다 이뤘잖아. 하고 싶은 거 다. 더 대박 나왔지. 그러니까 내 나이에 이만큼 했으면 성공한 거야. 그 벚꽃 필 때 엄마 노래 나와야지 엄마. 그럼 엄마 성공한 거지. 아, 잘 먹었다. 어, 또 남았네. 한원이 생각하다가 밥도 오늘 가는 거 너무 기대되셔가지고. 엄마 밥 많이 먹어. 가서 엄마 7시까지 밥을 못 드셔. 든든하게 먹고 와야 돼. 그니까 응. 더 드셔. 반찬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아 이거 막걸리 그거구나. 이게 뭐야? 이걸 다르셨어? 여기에 직접? 다르지. 이걸 어머니 어떻게 달았대? 지금 아, 열쇠고리라. 팔도 지금 불편하신데. 열정이 대단하네. 이거 황칠 막걸리 그거 아니요? 뿌이뿌이. 자, 셋 다 지금 핑크핑크예요, 핑크핑크. 언니, 우리도 로즈골드 입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2,000원 로즈골드. 언니, 출발! Let's go! 지금 과장 되겠지?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Let's go, go, go! 비가 다행히 멈춰가지고 날이 엄청 맑아. 엄니 진짜 카메라 이게 보일 때마다 뿌이. 엄마 그 자연스럽게 찍으면 돼. 오늘 자식들
참견 시점. 전지적 참견 시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다 왔을 거야. 근데 엄마야. 한 명도 없었어. 됐어. 엄마, 이거 내가 표 구해서 가는 거잖아. 날씨 너무 좋, 오히려 좋다. 오히려 더 좋다. 아침에 날이 굳어서 걱정했는데. 1일 로드 매니저 기분이 어떤가요? 돈 받아야 되는데.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겠지만 감사합니다. MC야? 네. MC야? 오늘 하루 로드 매니저 담당. 오늘 하루 로매니저.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오늘은 찬운이 날이에요. 이찬운.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고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분 좋게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나서 씩씩하게 걸어요. 귀여워. 언니 응원 열심히 하실 준비 되어 있으세요? 이찬원 팔이 지금 팔 부상토원이다. 부상토원 언니 부상토원 하나 거지고 하나는 이찬원 엄마 하나만 틀어. 두 개 다 아 두 개 다 틀어야지 팬들이 많은 것 같이. 아 그래서 두 개가 적은 거야? 그래도 언니 이번에 조금 언니 나름 경력자라고 또 마음이 또 편하시네. 처음 콘서트 가셨을 때보다는 여유로워 보이셔. 그렇지. 엄마 세 번째 가는 거잖아. 세 번째 가는 거. 다음에 언니 또 보내드릴게. 하는 거 보면 그때 더 좋은 자리로. 근데 내가 컴퓨터를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냥 이래도 몰래 할 수. 아니야. 아니요. 우리 해야지. 그 다 어른들도 다 그 젊은 사람 손 빌려서 하는 거 오는 거야. 아마 그렇겠지.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어떻게 하겠어? 힘들어. 그 대기하고 그래야 돼서. 그리고 엄마 그 노하우가 있어야 돼. 빨리빨리 선택하는. 거기 가면 엄마 저번에도 그 자식들이 밖에서 그래 기다린다고 그러더라. 나처럼 이렇게 차 갖고 온 사람들도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우리 그때 갔는데 그 거기 아니지? 거기야 엄마. 아 거기야? 어 그 근처야. 그 경기장 쪽에 지금. 언니 우리 근데 진짜 우리 오늘 셋이 너무 재밌잖아요. 옷도 이렇게 깔맞추면 이렇게 딱 분홍 색깔. 분홍 색깔. 세트로 입고. 분홍색. 핑크. 찬스. 가요 엄마 찬스. 남편. 이 노래가 엄마 인터넷, 엄마 유튜브에 처음 올린 거잖아. 맨 처음 올린. 그러니까 처음. 그게 최경숙 시절 있는 이라고 하면 이게 나와. 언니 분홍색 마스크까지 아주 그냥 다 핑크네.
가방도 핑크, 모자도 핑크. 언니 친구들 많네. 많아요. 나 좋을 것 같아. 다 오빠한테 내가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 길을. 그렇지. 나였어도 물어볼 것 같아. 알 것 같잖아. 뭔가 당당한 거고 아는 것 같잖아. 그때 교수님 뭐 화장실 있다. 할 때 갔다 올래? 거기 있잖아. 와, 이것도 너무 귀엽다. 엄마, 저 앞에 좀만 가볼까? 사진 찍어야지. 언니 뒤에 좀 봐봐요. 오케이. 귀여워. 엄마 게임 분명히 보자. 우리 셋이서. 아, 제주도 엄마. 언니 셀카 찍자. 일로. 응원봉 꺼내. 언니 멈춰봐요. 오케이, 그거.